저와 함께 3MP 사용 백서 셋째 딸 강의를 맡은 대전탑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셔서 아, 연금이 있는 게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는 군인은 제 적성에 맞지를 않아서 선생님을 해야겠다. 그래서 좀 국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제 적성에 책도 좋아하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면 연금도 탈 수 있다고 하니 교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그 일이 저하고 안 맞다는 거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한 10년 동안 했는데 첫 번째 안 맞았던 게 늘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싫증이 났어요. 늘 매일매일 변화하고 싶은데 학교라는 그렇다고 그 일이 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너무 재밌고 보람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나는 그 일 자체의 특성이 새로운 곳에 뛰쳐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보람은 있었지만 아 조금 매일매일 변화하고 싶은 저의 그 욕망을 채우기에는 조금 색깔이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살고 싶은 꿈은 이만큼 컸는데 제가 책에서 봤던 세계 위인들, 훌륭한 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안에서 살다가 작은 꿈만 꾸다가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꿈에 대한 열망이 계속 제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더니 이 교사는 제 적성과 맞지 않구나라고 해서 과감하게 예,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업을 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의류업도 하고 인터넷 사업도 했지만 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뭔가를 찾고 있을 때 애터미 제품을 먼저 만났어요. 저는 심한 악건성이었기 때문에 그 악건성 피부를 고치려고 피부과도 다녀보고 좋은 제품도 써봤지만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아 나는 잘못하고 난 피부를 가진 사람이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면서만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때 식스 시스템을 처음 만나면서 제 피부가 3개월 뒤, 6개월 뒤에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 피부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심한 악건성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차에 그 제품으로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도 제품이면 제 주위의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소개해도 욕먹지는 않겠다.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이 일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애터미를 사랑하고 있는 네, 이정희 소개로 예, 마무리 짓고요. 자, 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혹시 여러분 신제품, 전자제품 어떠한 제품을 사시면 사용 설명서 그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잘 읽어보세요. 귀찮죠? 일단 글씨가 너무 많고요. 너무 작아요. 활자가 너무 작아. 돋보기를 써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해보면서 사용해보면서 몸으로 알 수는 있는데 우리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처음 초기 사업자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미 리더이시지만 처음 결단했어. 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초기 사업자가 나왔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애터미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까요? 잘은 모르시겠죠. 우리 저희들보다는. 그래서 그 초기 사업자를 위한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딸, 둘째 딸은 이미 또 앞에서 강의를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지막 셋째 딸에 난 뭘 해서 애터미 3MP 과정을 마무리할까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는 3MP가 도대체 뭐예요? 알아야죠. 다음 두 번째는 3MP 과정은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일까요? 어떤 과제와 어떤 미션이 있는 과제일까요를 알아야 하는 두 번째 내용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자 많이 알았는데 많이 알고 있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될까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맞아요. 국장님 맞습니다.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달은 실제로 해보는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보는지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3MP가 뭐예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단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보시면 애터미 제품, 애터미 제품 무기이죠. 또 애터미 비즈니스를 3개월간 경험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을 이 과정에서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개념 정리가 일단 3MP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마쳤고요. 그런데 왜 혹시 지금 사업 진행하신 지 6개월 이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사장님. 그럼 나 1년, 사장님도요? 네, 1년 지났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럼 혹시 3년 지났다, 1년 이후에 다 포함이 되지만, 네. 자, 이 3MP 과정은 창업 초기에는 없었던 과정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3MP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저희가 또 한번 준비를 해서 알아보면 이 3MP 과정이 태생을 알면 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 요즘 저희 세미나 가면 저희처럼 이런 5060 세대가 아닌 2030 세대 굉장히 많이 승급도 하고 하시죠. 이제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은퇴한 엘리트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우리 총장님 강의처럼 은퇴한 고위 장성, 고위급의 또 임원들 하셨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은퇴한 엘리트 집단들이 대거 애터미를 하려고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도 저희 사장님들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두 번째, 그분들에게 이 제품 너무 좋아, 악관성이 해결됐어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제품이 이래서 좋아 라고 그분들에게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주면 더 좋겠죠.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 느닷없이 갑자기 누가 이 제품 좋으니까 막 써봐 그러면 쓰시겠어요?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사전 지식 정보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정의 필요성이 있고요. 세 번째, 그런데 결단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정형화된 비즈니스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사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3MP 과정이 생겨났습니다. 네. 자, 빨간색도 맞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할까요? 혹시 우리 사장님들 중에 지금 3MP 과정 참석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네, 오늘 이제 잘 같이 또 알아보고. 자, 처음엔 저희가 제품매용 적극적 소비 제품 전달을, 자, 저희가 무기가 뭐예요? 애터미 사업의 무기가 제품이죠. 그러면 제품 알아야 되죠. 제품 그냥 이거 이 제품이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첫째 달 전 제품을 사용해야 돼요. 자, 애터미 제품은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생필품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마트에서 썼던 그 모든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 제품이 좋다, 우수하다, 너무 좋다라는 것까지도 학습을 하시게 되면서 내 거래 마트가 다른 마트에서 이제 어느 마트로 이전이 되나요? 애터미 마트로 주거래 마트가 이제 바뀌어지는 과정을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면서 더불어 소득이 창출되는 정말 현명한 사업의 소비 패턴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첫째 달 제품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럼 제품을 이제 써봤어요.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내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자, 애터미 주력 제품 혹시 막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제품이 막 생각나세요? 해모님, 네, 또 앱솔루트 스킨케어 시스템, 또 오늘 아침부터 유산균, 심층수 많은 부분 주력 제품이 있죠.
스스로 자가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썼던 이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수성을 더 정밀하게 면밀하게 알면서 쌓입니다. 뭐가 쌓일까요? 감동이 쌓입니다. 그리고 나의 변화된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이 제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는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달, 두 번째 달로 이 두 2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모두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라는 큰 자산을 얻어가요. 그래서 이 두 달을 기본으로 해서 세 번째 달은 실제로 해보는 제품 전달의 행동의 단계로 돌입합니다. 자, 알고 끝나면 안 되죠. 알려야죠. 누구에게? 나의 제품 경험과 감동을 나의 지인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자, 3MP의 딱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 애터미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 역량 기반의 초기 리더 프로그램이다. 그럼 이 3개월 과정 끝나면 초기 리더로 탈바꿈이 돼요. 아까 처음에 이 그림 보셨나요? 진주죠. 진주 목걸이 예쁘죠. 자, 이 3MP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쁘고 반짝거리는 진주로 거듭날 수 있는 리더 초기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만 자, 써봤더니 너무 좋아. 그런데 전달을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 마케팅이 어떤 마케팅인지에 대한 것도 너무 몰라.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3MP 과정의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제품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는 첫째 달에는 자, 처음에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나의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다 있으시죠. 네. 지금 제가 말씀을 여쭤보진 않겠지만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나의 Y 애터미를 찾으면서 나의 이 시대의 변화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현실 점검 그리고 내가 앞으로 50년, 60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사업의 기회가 애터미가 맞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이 사업 기회에 대한 이해를 첫째 달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또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달. 자, 수당 다 타보시고 또 제품도 써보시고 하면서 애터미 마케팅 플랜을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터미 제품에서의 절대 품질 또 가격에서의 절대 가격을 통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을 둘째 달 경험하시면서 아, 이 제품과 이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나는 기술이 없어도 또 내가 가진 자본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간절함과 열정과 아까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셨죠. 끈기만 있으면 나는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둘째 달에 드시는 거예요. 그 이해를 둘째 달에 완벽하게 끝내시면 이제 셋째 달 이제 해보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뭘 해볼까요? 자, 아래 보면 사업 설명. 어렵죠? 사업 설명 어렵잖아요. 40분 동안, 1시간 동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 설명은 길지 않아도 돼요. 나의 확신, 그것도 사업 설명입니다. 나는 이래서 사업 설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어. 그것도 사업 설명이 되고요. 지인에게 직접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인들은 나를 아직은 전문가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언니와 동생, 오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인들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 그 동기와 그런 모든 사업 플랜을 연습하면서 초대를 한번 해보시는 단계. 셋째 달에 해야 할 미션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에 비즈니스로 미션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3MP는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주느냐?
자, 첫 번째 달은 제품과 비즈니스 파트로 나눠보면은 제품은 잘 쓰면 돼요. 내가 쓰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잘 쓰면 돼요. 미션 다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럼 비즈니스는 매일 영상을 듣는 거예요. 마케팅 플랜. 거기 우리 3MP 책 과제에 보시면 들을 수 있는 영상들이 많아요. 자, 시대 변화에 대한 것, 현실 점검, 회사 소개까지 모든 부분을 다 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달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그 다음 마케팅 플랜을 이해하면서 후원 수당을 타면서 나의 성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을 쌓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달, 세 번째 달은 실제로 몇 명에게 제품을 전달하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미션에 30명. 자, 하루에 10명을 만나면 너무 빨리 끝나겠네요. 그러나 빨리 끝난다고 더 안 하실 거 아니니까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나와 함께할 관심 사업자가 생겨서 ABI로 초대를 하고요. 또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서 3MP에 초대하고요. 세미나에 초대하고요. 이런 명단들을 같이 작성하면서 사업 소개를 스폰서와 함께 해보는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신가요?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해야 할 과제와 미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셋째 달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조목조목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애터민 사업을 대충 전달하래요? 적극적으로 전달하래요?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첫 번째, 제품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제품을 전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길 가다가 이제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주변에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지인이 있으시죠? 내 가족이 있으시죠? 나의 주변 지인들을 먼저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나의 거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유율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으면 돼요. 네, 나의 점유율을 먼저 높이고요. 왜? 내가 먼저 사용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 지인은 내 말을 그래도 들어줄 수는 있으시잖아요. 경험한 제품 감동을 주변 지인에게 전달하는 소비자 만들기. 그런데요, 소비자는 많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말씀 가끔 들으시죠? 소비자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사업자로 접근한 건 아닌지, 그래서 그게 어렵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부터.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이분은요 맨날 고등어만 시켜요. 이분은 매일 저한테 물티슈만 시켜요. 다른 거 절대 안 시켜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항상 저에게만 시켜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한테 한 품목이라도 그 주기적으로 계속 재구매하시는 그 소비자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비록 지금은 한 가지 품목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또 신제품, 또 미용과 헬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언젠가 그분은 그 한 품목을 넘어서 충성 고객이 돼요.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네. 막 지금 생각나시는 소비자들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은 물티슈를 하나를 쓰고 고등어 한 박스만 늘 나에게 주기적으로 주문하는 그분 뒤에는 몇 명의 관망 소비자가 있다? 100명요.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뒤에는 또 100명, 또 사장님 뒤에도 100명. 그러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중함을 저희는 많이 절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한 달 단위로 내 계보도 안에 나의 대장에 신규 소비자가 몇 명이 있을까? 자, 이걸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냥 생기면 소비자 만들고 그게 아니라 신규 소비자 목표 매달 5명에서 10명 만들기를 몇 년 동안요? 먼저 1년만. 딱 1년만 먼저 확보를 해보자. 그게 셋째 달 제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다음.
이제 소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려면 자 이제 저희가 타겟팅을 해서 한번 소비자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 소소크에 가면 자 세일즈 기법 그리고 고객에 대한 화법 같은 것도 많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저희도 이제 프로잖아요. 애터미 사업자로 프로의 모습으로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분의 소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각자 우리 사장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소비자님 중에 한 분. 자, 그 소비자가 나이대가 어떤지, 혹시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한번 특정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년인지 아니면 영유아인지 시니어인지 아니면 싱글족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그 한 분으로 지금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소비자가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 화장품인데 그분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계속 화장품을 밀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필요한 거는 세제 쪽이다, 리빙 쪽이다, 건강식품 쪽이다 라고 한다면 그분의 니즈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자, 그분과의 많은, 자, 저희 말을 많이 하고 오는 게 아니죠. 입은 3, 귀는 7에 예, 133을 하고 계시잖아요. 가서 들어서 그분과의 공감대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그분과 나는 몰랐던 사람도 끈끈한 관계, 콜드의 관계가 웜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인으로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애터미 제품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저희 제품은 팔아야 돼요? 팔리는 제품이에요? 팔리는 제품이죠. 자, 특징. 이거 먹으면 이렇게 좋아져라는 장점. 설명하면 그분은 듣지 않는 척 하실 수도 있지만 다 들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에 대해서 첫째 딸, 둘째 딸 썼던 제품 감동과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이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난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자료를 펴놓고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설명을 하시고요. 자, 저희는 제품을 많이 써봤어요. 전 제품도 써봤고 주력 제품도 좋아하는 제품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그분과 함께 마시고 먹고 바르고 하는 그 체험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데 이거 다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체질에 따라서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혹시 모를 우려사항이 생길 수 있죠. 뭐 가령 어떤 분은 뭐 해모임, 어떤 분은 뭐 다른 제품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미리 선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면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요 순서대로 할 건데 자, 요 과제는 3MP 과제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 타겟은 너무너무 피곤한 50대 남성분이 타겟이에요. 이분이 타겟이 되어서 자 해모임을 전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곤이 없으면 좋겠어요. 활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이후에 세 번째 저도요 엄청 피곤했거든요.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흔히들 남성분들은 약주가 좀 세진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숙취가 너무 힘들었는데 먹고 나니 너무 좋았어요 라는 나의 제품 체험에 대한 공감대로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특장점. 우리 해모임에 대한 특징, 장점 너무 많죠. 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많은 그 장점에 대해서 같이 어필해 주신 이후에 한번 같이 마셔보는 거예요.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체험을 같이 진행한 이후에 혹시요 이게 한약이라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이거는요 해모임은요 한약 성분이 아니라 신복합 조성물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모임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안심할 수 있게 장기 섭취에도 독성이 없습니다 라는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우려사항을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신 이후에 오늘의 대화를 한번 정리하시면서 피곤할 때 꼭 먹어보면 이 제품으로 효과 본 사람들이 정말 많아라고 한번 정리해 주는 셀링 커뮤니케이션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훨씬 더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타겟팅해서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과제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화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이 사업자님은 이제 초기 3개월 진행하고 계시는 실제 사업자예요. 이분이 지인에게 보이차와 애플패널을 전달했을 때 효과를 보시고 정말 체중 감소가 있었대요. 살이 정말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살 빠져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분에게 제품 전달한 과정을 기술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순서대로 정말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그 과제 안에 있는 책 통해서 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7단계로 잘 정리해서 미리 필드에 나가기 전에 스폰서님과 함께 미리 사전 연습하고 가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사업자님은 이렇게 해서 제품 전달까지 그리고 자가 주문까지도 안내를 해주셨어요. 성공하신 거죠? 다음. 아까 제품으로 이제 제품 전달까지도 이제 해 봤고요. 그다음 셋째 달 해야 될 게 사업 초대하기예요. 여러분. 초대 잘 되세요? 아, 혹시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많은 노하우가 있으면 좀 나중에 좀 공유해 주시고요. 정말 사업 초대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 초대를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방법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누구야? 정희야. 오늘 애터미 나 세미나 갈 건데 같이 가자. 애터미가 말이야. 자, 내 얘기를 한 시간을 떠들고 그분을 자, 사업 초대하려면 될까요? 근데 그걸 제가 많이 했어요. 초창기에 전화로 사업 설명을 정말 많이 했는데 네가 다 설명했잖아. 안 가도 돼, 다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제 실수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절대 전화로는 만날 약속만 하시는 거고요. 사업 설명은 만나서 한다. 왜? 그분과의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전화로는 만날 약속만 한다. 두 번째, 보통 사업 설명 그러면 회사에 대한 제품과 보상 플랜을 하기 전에 보통 나의 얘기를 먼저 하죠. 그래서 나의 성공 스토리, 나의 Why Atomy에 대한 마이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좋다, 사업 설명을 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순서대로 하시면서 한 가지 더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셔야 돼요. 호일러 법칙이 아,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자, 애터미 사업은 스폰서와의 팀워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제품, 우리 보상 플랜, 그리고 하나 더 스폰서님에 대한 호일러를 같이 하면서 결국 스폰서와 함께 초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의 호일러 법칙을 꼭 활용하시고요. 자, 나를 잡아서 사업 설명 오늘은 10명을 다 하리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 이것도 처음에는 나 누구한테 사업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대상자를 선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래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스폰서님이 들으셨을 때 아, 이분이 하면 좋겠어요라고 같이 상담 이후에 그분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이거는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절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기. 자, 사업 설명이 진행이 되면은 그분이 호기심이 캐치가 돼요. 아, 나는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은퇴 이후에 뭔가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 설명을 했는데 사업 설명을 하다 보면 자, 여기 보시는 그분의 관심사 그리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진 니즈가 파악이 돼요. 자, 예를 들어보면 아, 이분은 추가 소득 재정적 자유, 또 자기 주도 사업, 시간적 자유. 아, 나는 개인적으로 살 만큼 살 거 다 해놨어. 나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아니면 나는 친구가 정말 많으면 좋겠어. 글로벌 친구도 많으면 좋겠어. 새로운 만남이 나는 필요해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우리 아이가 지금 직장도 없고 그리고 조금 내가 없어도 내가 사후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가고 싶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스폰서와 함께 그분의 니즈 파악을 한 사업 설명도
여기서 스폰서와 상담으로 가능하고요. 준비된 사업 설명이 필요하죠. 자, 여기 이 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표는 초기 사업, 사업자가 자 소비자 관리를 하면서 매일 연락을 누구한테 하고 또 어떤 분을 만나고 자 내가 제품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인 마케팅 플랜, 사업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양식인데요. 자 실제로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X가 많고 X도 많고 여기는 X 또 요분은 회모임 전달까지 이렇게 있다면 자 이거 스폰서님과 상담할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회원에게 피드백 후속 관리 그리고 초대까지 연결될 때 굉장히 일목요연한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이걸 활용하시면 사업 설명을 하거나 소비자 후속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행동 요령이기 때문에 양식을 본사에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활용하시면 효과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장님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카톡방 막 보이시죠? 셋째 달은 저희가 뭐 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행동. 맞아요. 소비자들로 전달하러 가고 또 사업 설명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는 단계예요. 자, 이 사업자님은 직장을 지금 갖고 계세요. 엄청 바쁜 직장을 갖고 계시고요. 또 퇴근 시간도 굉장히 늦어요. 10시, 11시가 넘어요. 그래서 애터미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SNS를 활용한 날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본인 지인들에게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안부 SNS를 보냈는데 조금 작아서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라고 여기 인사를 하시고 나서 이분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리고 사무실과 여러 곳을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니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애터미에서 나온 로즈레인 미스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SNS를 활용하셔서 발송하신 거예요. 쭉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이분은 물을 잘 안 드시는 것까지 이분이 파악을 하셨어요. 우리 누구누구님은 아, 물을 잘 평소에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물만 드시기는 맛이 없으니까 한 잔을 먹어도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거 뭐죠? 네, 파워비타 에너지를 그림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셨고요. 이 앞에 사진은 쭉 한 장으로 다 통합해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심지어 제품 SNS로요. 제품 전달도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자가 주문도 하셨어요. 치약을 보내셨는데 주문했어요 하고 답글이 올라오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었거든요. 이런 일이 SNS에서 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같은 내용인데 이분에게도 미스트를 뿌려서 또 저 수분 충족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3MP는 3개월 과정이긴 하지만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는 사실 물론 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함께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3MP 단체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방을 통해서 이제 멘토와 멘티 1대1로 같이 집중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자,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한 주간의 미션을 띄워주십니다. 이 채팅방에. 그러면 한 주간 미션에 대한 혼돈 없이 명쾌하게 그 책자를 넘기면서 어떤 내용으로 미션을 할지, 어떤 영상을 시청해야 할지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방에 계신 모든 멘토와 멘티들이 함께 합니다. 멘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멘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멘토와 멘티가 짝꿍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자 스폰서와 파트너가 만나서 무슨 얘기해요 할 때 3MP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만남의 주제로 활용을 하시는 건데 사진도 찍으면서 같이 제품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단체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죠? 네. 이렇게 먼 거리에 계신 파트너님, 멘토, 멘티일 경우에는 이렇게 화상통화를 통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진 올려주시고 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막
글로벌 나오죠. 네, 글로벌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 방에서 함께 이 멘토 멘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같이 서로가 서로 선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 자극받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 3MP 하면서 이렇게 서로 팀워크가 좋으니까 일이 더 잘 된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밤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3MP의 활용방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애용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제품을 지금 잘 쓰고 있는지도 나조차도 점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과제 책에, 3MP 책에 나와 있는 제품 애용하기 책에 첫째 달 체크리스트부터 자 제품에 대한 동영상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교재에다가 메모를 하셨어요. 메모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제품만은 내가 누군가가 얘기해도 언제든지 내가 설명할 수 있으리라 제품의 전문가로 내가 거듭나리라 그런 열정을 여기서 다 태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서 스스로 공부가 됐대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공부를 했다. 내가 전문가가 돼야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상 시청을 하시면서 애터미 주력 제품 36가지를 이렇게 주차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분의 사진인데요. 우리 사장님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아, 열정이 막 생깁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동기부여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자, 제품에 대한 내용도 정보도 특장점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나의 베스트 제품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달별로 잘랐습니다. 첫째 달에 5개,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해서 제품에 대한 특징을 적어가면서 한번 내가 좋아하는 제품에 대한 정리를 요 안에서 같이 했어요. 잘 안 찍혀요, 사장님. 네. 제품은 이제 써보고 또 감동이 쌓이고 또 좋은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자 비즈니스 영상도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한 내용부터 또 마케팅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현재 현실 점검을 하는 내용으로도 굉장히 많은 추천 영상이 그 책에 다 영상이 다 기록이 되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 다 알겠어라고 넘어가면 다음에 보면 또 새로 와요. 그렇죠? 아,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까 자 듣고 적고 아까 제가 공부하지 마라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총장님께서 공부하지 말고 뭐 하래요? 학습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니까 다시 보니까, 아,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리고 이 추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무척 많기 때문에 여기에 플랫폼에 대한 개념 정리, 시대 변화에 대한 내용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 정의까지 모든 영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도 놓칠 수 있는 영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꼭 기재를 하시면서 시청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짤막하게나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1분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5분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연결하면 20분의 사업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이 경험과 또 시청 영상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가는 일을 3MP를 하실 동안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전달할 때, 제품 타겟팅을 할 때, 자, 나이대별로, 자, 거기 우리 교재에서는 영유아부터 사춘기, 싱글족부터 해서 시니어까지 이렇게 대상을 생애 주기별로 해서 제품을 한번 추천해 보세요라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란에서 내가 써봤던 제품군 중에서 아, 이 군에 꼭 필요한 제품이 이거겠다라는 제품들을 자, 하나하나 한번 써보면서 자, 이 제품을 추천할 때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추천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왜 그걸 드셔야 할까요? 왜 그분에게 내가 이걸 추천할까요? 라는 나의 개념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고 제품을 전달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보람 있죠? 이분이 제가 추천한 걸 드시고 또 섭취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대요 라고 하면 너무 뿌듯하죠. 네, 이런 변화를 같이 한번 적어보시면서
이 제품을 주위에 자꾸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제품 확신의 거리가 하나 둘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꼭 해보고 싶으시죠? 네. 전체적으로 첫째 달, 또 둘째 달, 셋째 달까지의 3MP를 진행을 해봤더니 자,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자, 회사는 저희에게 돈을 받지 않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어요. 저희 사업자가 처음에 나오면 저희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이분은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3MP를 초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MP를 자, 한 달, 두 달, 석 달 진행을 해보니까 자, 여기 좀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분 먼저 제품을 애용할 수 있겠더라. 제품을 애용하는 애용자로 자발적인 미팅 참석까지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소비자 만들고 사업 설명 후원과 상담하고 복지하는 모든 과정을 연습하는 정말 사업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 되면서 이 사업은 스폰서 사업이 아니네? 이거는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사업이네 라는 주도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도적인 사업을 이해하신 이후에 자, 사업의 방향은 이쪽이 아닌 이쪽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스템에서 물론 알지만 스스로 3개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초기 사업자님들이 사업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와 소통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초기 3개월 이후에 사업의 진행이 정확하게 빨리 안착이 돼요. 그 이후에 매일매일 영상 보고 제품 쓰고 소비자 전달하고 소비자에 전달한 거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븐코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로 바뀌어 있으셨어요. 3개월 뒤에. 굉장한 효과인 거죠. 자, 스폰서님이 어디야? 오늘 미팅이 있는데 안 오세요. 이런 전화하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세븐코아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업자 원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똑같이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어서 아까 초기 화면에 보셨던 그런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스폰서 파트너십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선순환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이용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3MP. 예, 3MP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자, 제품 애용을 통해서 바뀐 변화들이 많았어요. 자, 먼저 제품 애용을 하면서 주도적으로 제품을 쓰시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썼던 제품, 그리고 타 브랜드 제품, 그것과 함께 비교표가 작성이 돼요. 사업의 자본이 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애템, 사랑하는 이 제품이 몇 가지가 되든 계속 작성이 돼요. 애템이 작성이 되면서 제품 확신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비자로 이제 애용자로 거듭 변모하시면서 이분들이 제품 자랑방에 한 분씩 초대가 되고요. 자, 팩방. 저희 팀은 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방을 운영하면서 나의 비포, 애프터의 변화된 모습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변화된 모습들에 같이 감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다 제품 애용 때문에 생긴 일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제품 확신 생깁니다. 확신. 이 제품 끝났어. 이 제품 아니면 나는 못 쓰겠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꾸 나와요. 제품 얘기가 나와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꼭 먹어봐라는 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전달이 되면서 명단 작성까지 진행이 돼요. 그 다음, 그런데 사실 누군가 나를 거절한다 그러면 기분은 좋진 않죠. 네, 오케이 하고 쓸게요 하고 기다리시는 분만 만나면 너무 좋은데 가끔 저희도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제품에 대한 확신, 마케팅 플랜에 대한 확신,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절해도 그 거절이 나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그 두려움조차도 그 확신이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3개월에 가장 어려운 게 하루는 슬펐다가 하루는 기뻤다가 한 이유가 뭐예요? 거절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이런 질문 가끔 안 하세요? 소비자 만나서 무슨 얘기예요? 스폰서님? 아, 저는 가끔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아기 때, 사업자 초기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사장님들께서는 이 말씀 이제 안 하세요. 무슨 얘기해야 될지 알거든요. 그 답을. 제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품 감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그러면 나의 후원수당 발생한 거 경험도 같이 얘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후속 관리가 되더라. 그러면 아까처럼 소비자 그룹이 생기니까 SNS 소비자 관리의 방법들도 연구를 하시게 되면서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아닌 고객에게 맞는 타겟팅된 제품을 컨설팅하면서 나의 특기가 발견이 돼요. 어? 내가 제품을 써봤더니요. 저는 두피 쪽, 헤어 쪽 제품이 저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감동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나는 아, 두피 전문가로 거듭나야 되겠다. 어? 나는 건강식품 내가 좀 아팠기 때문에 아, 나는 건강식품으로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어. 그럼 그건 나의 특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품을 통한 전문가로 성장을 3MP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다음 이제 여러분 다 꿈 있으시죠? 자, 애터미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면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꿈을 꾸면서 나의 생생한 인생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시스템 참석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애터미 비즈니스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부업가 세미나부터 모든 본사 세미나에 소속할 세미나까지 참석을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참석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바뀌시면서 나는 이제는 소비자 마인드가 아닌 사업자 마인드로, 긍정적인 사업자의 마인드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들이 달라지세요. 일반 소비자, 관망하던 소비자에서 단체방에서도 댓글도 너무 잘 다시고요. 제품 자랑방에서 공감도 많이 하세요. 나도 공감하는데, 나도 저 제품 썼더니 너무 좋았는데, 제품 자랑방이 막 하트와 최고로 공감의 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팩방도 주도적으로 참석하십니다. 사진 올리세요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의 감동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사업자 마인드로 올라가면서 목표가 생겼어요. 이거는 제품 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해보니 소비자가 생기면서 나의 후원수당이 늘어나니까 나의 분기 목표, 매일 목표가 생기면서 애터미 대회가 생기고 133 활동 목표까지 생기는 완전 사업자죠, 이제. 사업자가 되시면서 자, 이제 이런 목표도 생깁니다. 나 세미 언제 할 거예요? 나 판매사 언제 할 거예요? 라는 이런 도전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기시면서 나머지 마케팅 플랜의 이해까지 끝내면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초기 역량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 3MP 과정으로 다 달성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3MP 과정은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초창기에 저희 ABI 과정 많이 이용하셨죠. 관심 소비자들 이 ABI 과정으로 초대하셔서 자 관심사를 함께 공유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진주를 찾는 거예요. 3MP로 초대하셔서 그 안에서 진주로 만들어 가든지 진주가 이미 되신 분은 3MP 과정으로 이제 역량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서 다음 어디로 가죠? 자 다음 갑니다. 네 고세마. 판매사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하죠. 그러면 파트너와 함께 수많은 파트너의 파트너들과 함께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는 성공의 길로 저희가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3MP 과정이었어요.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3MP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례 발표로 아직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 사례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 사례를 계속 갖고 간다면 저희 사업 속도도 빠를 것이고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 속도도 굉장히 많이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